버섯이랑 당근을 넣고 토마토 소스를 직접 제가 만들어서 스튜를 만들어 봤어요, 오늘은. 시스터스 소피아 뭐야 잘못되었나? 브링스 롤레가 있... 아니 나를 위한 거였구나. 버글버글버글버글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늘이 잘 보이네요. 아, 너무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쳐가지고. 금방까지도 또막 모임 겸 독일인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피크닉 겸 모임 겸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피곤해요 진짜. 독일 애들이랑 같이 있으면은 더막 정신이 없어요. 당연하죠.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입장에 있어서 제가 막 독일어를 정말 정말 미친 듯이 막 지속을 해서 공부를 한게 아니라서 잠깐 동안 그냥 열심히 하고 그 뒤부터는 그냥 책안 보고 그냥 얘기하면서 계속 독일인들 만나면서 자주도 아니고 그냥 가끔씩 만나면서 그냥 그렇게 계속 생활을 해왔다 보니까 독일어가 막 그렇게 막 능숙한 건 아니에요. 그래서 독일 애들이랑 있을 때 독일 사람들이랑 있을 때 막 그 사람들이 무슨 뜻으로 저 얘기를 하는 건지 막 그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집중도 해야 되고 또 제 의사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말도 잘 해야 되고 이러니까 피곤하네요 진짜. 같이 있는데 피곤하네요. 이제 나는 여기 좀더 있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서 돗자리 하나를 놔두고 갔어요. 전 지금 혼자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머리를 식히고 있네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다이아제이입니다. 어떤 분이 저한테 독일 젊은 애들은 어떤 식으로 옷을 입고 다녀요? 이거를 물어보셨었는데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면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라고 이제 답변을 한그 내용을 아직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영상에 몇 가지를 이제 담아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. 저랑 관계성이 있는 애들은 아닌데 아무튼 무난하지만 좀 괜찮게 입었다. 혹은 굉장히 전형적인 독일 오타쿠 스타일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또 패션을 가진 애가 있어서 제가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. 그냥 뭐 말로써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독일에서 정말 옷을 잘 입는 사람을 보기는 드물고요. 흑인이 굉장히 옷을 잘 입어요. 독일에 사는 흑인들뿐만 아니라 흑인들 자체가 저는 옷을 굉장히 잘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흑인 애들이 옷을 잘 입고요. 남자애들은 무난하게 입거나 정말 좀 뭐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입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들 같은 경우는 상의 노출을 굉장히 과감하게 하는 애들이 많고 하의 노출도 젊은 애들은 하는 편인데 배가 막 불룩하게 나와 있어도 배꼽티를 입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배꼽티를 입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은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는 성향이 강한 것 같아요. 얘들은 별로 남 의식 안 하고 내가 입고 싶으면 입을래. 약간 이런 식. 이게 약간 얘들의 문화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면 제가 몇몇 애들의 영상을 찍은 것도 재밌게 보시고. 남은 영상들도 재밌게 보시길 바랄게요.
독일의 실내 수영장을 처음 와봤어요. 물론 베를린에 있는 그 야외처럼 꾸며진 관광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관광 명소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실내 수영장은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냥 동네 수영장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건 한 번도 그런 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 가봤어요. 근데 너무 오랜만에 수영을 해서 그런지 지금 멀미가 나는 거예요. 수영할 때는 몰랐는데 수영하고 나오니까 지금 속이 너무 울렁거려가지고 집에 못 가고 놀이터 벤치에 지금 앉아있어요. 독일 수영장이 참 소박하네요. 동네 한국에서 가던 그런 동네 수영장보다 더 많이 소박해서 깜짝 놀랐어요. 사진으로 봤을 때는 꽤나 커 보였는데 그냥 한국의 동네 수영장 규모보다 더 많이 소박하네요. 그래서 다들 정말 다운 수영을 못하고 그 개헤엄이라고 하죠. 그런 수영들만 다 하고 있더라고요. 한국의 그런 수영장의 느낌이랑 완전 달라요. 거의 그냥 물장구 치고 돌아가는 그런 느낌?